7월의 엄청난 수입 덕분에 서울의 한 주택, 박서진 부모님 이름으로 공식 등재. 박서진 가족의 행복한 순간 포착. 7월은 가수 박서진에게 있어 그야말로 잊지 못할 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놀라운 성과는 단지 음악 산업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가족의 삶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주택이 그의 부모님 명의로 공식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박서진이 7월에 기록한 엄청난 수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이미 다수의 히트곡과 성공적인 앨범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7월에 벌어들인 수입은 그 스스로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 거대한 수익을 발판으로 그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고급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 주택은 그의 부모님 명의로 등재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규모와 위치, 매매가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집은 올해 6월 당시 지역 최고가인 6억 원에 거래된 450타 아파트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집의 가치는 더욱 높아져 현재 6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박서진이 이 집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아파트는 7층으로 구성된 복합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 3동과 구시안 6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서진이 구매한 45m² 규모의 아파트는 독립형으로 설계되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그의 가족에게 딱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는 거실, 주방, 발코니 등이 포함된 복합형 구조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박서진의 이번 부동산 거래는 그의 가수로서의 소문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주택을 마련한 그의 배려심 깊은 행동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효자 박서진, 가족을 생각하는 스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등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된 여러 소문과 추측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박서진 측에서도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래가 공식화되면서 그의 가족이 서울의 한 주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주택은 박서진 부모님의 이름으로 공식 등재되었으며 그가 이룬 성과는 단지 그의 음악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가족의 삶에까지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택 구입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님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번에는 그의 성공을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그의 가족이 이 주택에서 맞이한 첫 순간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박서진의 부모님은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딸은 모든 것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집에서 맞이한 첫날 박서진의 부모님은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아들의 사랑과 노력이 담긴 선물이다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서진의 인생에서 또 다른 큰 획을 그은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음악으로 얻은 성공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 그의 팬들은 기대와 응원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가수 박서진,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의 그의 모습만큼이나 무대 뒤에서의 그의 일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스러운 취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박서준의 무대 뒤 일상과 그의 감춰진 취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서준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무대 밖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심은 고급 미술품 수집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서준의 집은 마치 작은 미술관을 연상시키듯 그의 뛰어난 취향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그는 주로 현대미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추상화와 초현실주의 작품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의 컬렉션 중 하나로는 최근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한국의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닌 그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술품 외에도 박서준은 앤틱 수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18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가구와 장식품을 선호하며 그의 집 안 곳곳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치 있는 수집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이 16세 시대의 금장 거울을 약 1억 원에 구입하여 그의 서재에 배치했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그에게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그의 독특한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박서진은 이런 고급스러운 수집품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 속에서 미적 영감을 얻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저는 일상에서 이러한 수집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힐링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중한 취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박서진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취미는 바로 고급 차량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의 차고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같은 독일 명차들이 줄지어 있으며 각 차량의 가격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그는 주말마다 이러한 차량들을 몰고 드라이브를 즐기며 빠른 속도와 자유로움을 만끽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구입한 페라리의 한정판 모델은 그의 자동차 애호가로서의 진지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슈퍼카는 그에게 단순한 탈 것이 아닌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달릴 때 저는 무대에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라고 전하며 그의 삶 속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박서진의 일상은 무대 위의 강렬한 모습과는 다르게 여유로움과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여유롭게 일어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을 곁들여 진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아침의 이 여유로운 순간들이 저에게는 무대 위에서 더 강하게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이 시간이 자신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서준의 일상,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박서준의 일상은 그의 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무대 밖에서는 예술과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전 매력은 그의 팬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놀라움을 선사하며 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박서진의 일상 속 놀라운 순간들은 그의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의 무대 위와 무대 뒤에서의 다양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